배타성이라는 건요, 되게 이 자존감 부족이에요, 사실은. 내 것이 흔들릴까봐 지키고 있는 겁니다.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. 얼마든지 의심해 보라고 해요. 여러분 1 더하기 1이라는 거 가지고 남하고 싸울 때 흔들리겠습니까? 막 배타적이겠습니까? 해봐, 해봐. 너할 만큼 해봐. 의심해봐. 그래서 진짜 자존감 있는 가르침이라면요, 철학이라면요, 의심을 허용해야 돼요. 얼마든지 의심해봐라. 의심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. 나는 당당하다. 이게 진리기 때문에, 자명하기 때문에. 의심할 때까지 해서 의심이 없어질 때 너도 인가하게 될 것이다. 의심을 부추겨야 맞죠. 근데 의심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 자존감 부족입니다. 자신감이 없어요. 의심하면 이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 본인도 사실 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. 흔들리는 가르침일수록 철학일수록 우리 교회에 누구 온다? 우리 절에 누구 온다? 유명 인사 온다. 유명 인사도 나랑 같은 걸 믿고 있다. 자꾸 이런 걸로 안심하려고 합니다. 신도수가 많다. 신도수 많으니까 내가 맞을 것이다. 유명 인사가 이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도 맞을 것이다. 난 다른 데보다 절이나 교회가 크다. 크니까 좀더 안심이 된다. 지금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실 때 안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본인에게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요,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게 맛인데, 자명한 것만이 여러분 안심을 줍니다. 진짜 진리인 거는요, 마음을 딱 붙잡아줘요. 바닷가 떠다니다가, 바다에 떠다니다가, 진짜 어디 그 뗏목 하나 발견한 격으로 안심이 확 와야 돼요. 그리고 그거를요, 누구한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나 살았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그런데, 말하면서도 흔들리고, 전하면서도 흔들리고, 자기가 혼자 되새길 때도 흔들리고. 그러니까 자기부터 벌써, 그래도 절이나 교회가 큰데, 교당이 큰데, 진짜겠지? 그래도 이게 유명 인사를 또 와서 듣는데 진짜겠지? 신도수가 많은데 진짜겠지? 벌써 뭔가 자신 없단 얘기죠. 자명함은 안 따져보고 있고, 자꾸 겉을 따지고 있잖아요. 남한테 보여주는 뭔가를 따지고 있잖아요.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, 내가 지금 혹시 그렇다면요, 예수님 부처님이 해놓으신 진짜 진리는 양심 지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. 부처님 오시기 전부터 다르마, 진리는 있었다.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. 그게 뭘까요?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다르마. 부처님이 오고 감에 상관없이 늘 있던 그 진리. 그게 양심이에요.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. 딱, 그 양심이에요.